예,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제 96일 남았습니다. 8월 달까지는 그래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9월, 10월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2차 과목은. 1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2차 과목의 특성은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은 짧을수록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은 충분합니다. 자, 오늘 119페이지 금지행위 할 차례죠.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인데 이건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자, 먼저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 등이란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 다섯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개업공개사 등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이중소속 금지, 그 다음에 비밀준수 금지 행위, 거래사고 예방교육 등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 쓰는 게 다섯 번 나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고 이번에 또 이 금지행위가 세 개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에 없다가 올해 신설된 내용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 같은 내용입니다. 11번에 있습니다. 11번에 예, 11번에 프린터 있고요. 자, 그러면 11번에 있는데 먼저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를 보겠습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만 금지행위입니다.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행위입니다. 시험에 문구점을 매매를 업으로 했다. 문구점에서 문구 매매를 업으로 했다 상관없죠? 문구점 운영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쟁입니다.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죠? 악입니다. 악이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징수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지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금지행위입니다. 이 네 개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중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양 관련 증서가 뭔지는 우리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상한 사채,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철거민 증서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미래의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거래입니다.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입니다. 쌍방대리.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금쟁입니다. 그 다음에 탈세 목적으로 투기조장입니다. 투기조장.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 등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면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지행위입니다. 이게 작년까지 있던 내용이고요. 올해 신설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설된 게 뭐가 있느냐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입니다.
친목회, 즉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소위 왕따시키는 걸 말하고 있죠. 현업에서는 지금 이게 왕따시키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친목회 회비가 보통 5천만 원씩 친목회 회비만 이렇게 받는데도 많더라고요. 그 이게 회원 가입을 안 하면 왕따 되니까 지금 아파트 신도시 아파트는 거의 다 이렇게 친목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친목회 회원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신설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 여기까지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고요. 이 우리 그 암기 프린트 11번에 보면 10번이라고 안 하고 별표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행정수도 옮긴다고 하니까 뭐 세종시 집값이 3억 올라갔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파트가 주로 올라가는 게 이게 분유회나 입주자 커뮤니티 이런 데서 우리도 뭐 7억 밑으로 내놓지 말자 이런 식으로 담합하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지금 호주에도 가보니까 캔버라라고 신도시 그 행정수도는 다 옮겨져 있더라고요. 인구 30만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호주 수도 캔버라. 미국도 워싱턴보다는 뉴욕이 실제로는 크죠. 그런데도 수도는 워싱턴에 그 새로 만든 신도시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그 행정수도 수도는 그 옮긴 나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호주 같은데 뭐 시드니가 인구는 훨씬 더 많습니다. 캔버라는 30만 명밖에 안 되고. 자, 어쨌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높은 가격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한 걸 유도하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가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이 요거까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처분은 요 9번까지만 행정처분 대상이죠. 개업공개사 등만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파트 커뮤니티 입주자 대표 이런 사람들은 업무정지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행정처분은. 그래서 이건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라고요. 자, 1번부터 9번까지가 행정처분 대상인데 첫 번째 개업공개사라면 임의적 취소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자격정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닐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거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은 여기 9번까지만 행정처분 대상이고 행정형벌은 누구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123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매무, 수거, 관직, 상토할 때 무입니다. 무. 1번 금지행위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중개보수 초과죠.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3번은 자식은 개업공개사 등이 아닙니다. 자식 배우자 애인은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죠. 그 애인 물건 중개해도 되고요. 배우자 물건 중개해도 되고 자식 거 중개해도 됩니다. 자식 거 해도 되는데 그나마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직접 거래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다른 개업공개사 중개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식 거 중개해도 됩니다. 근데 자식이 거주할 걸 그냥 개업공개사 명의로 하는 건 안 되지만 진짜 자식이 살 거 자식 돈을 가지고 사는 거 중개는 해도 된다고요. 개업공개사 등에는 부모, 자식, 배우자, 애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장은 포함되죠. 좋은 물건 있으면 실장 명의로 찍어서 돌린다. 현업에서 찍어 돌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싼 거 싸게 샀다가 비싸게 되팔고 이런 걸 못하게 하려고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거예요. 시세를 잘하니까 개업공개사 등이.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매매업을 하는 건 안 되고 임대업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임대업을 하더라도 의뢰인한테 직접 임대하면 안 되겠죠.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요. 임대업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금지행위고요. 그 다음에 5번은 투기조장입니다. 탈세 목적 투기조장.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틀린 것은 1번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라고 했고요. 2번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이지 이 분양 관련 증서는 아니라고 했죠. 근데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니고요.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겠죠.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분양권도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인데요. 상가 전부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놓은 양식의 매매 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는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상가 선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상가 같은 거 다 짓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는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그냥 중개 대상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상가 미리 다 짓기 전에 분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양 관련 증서가 아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직접 거래도 효력 규정이 아니고 단속 규정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최근에 판례입니다. 직접 거래를 했으니까 매도인이 너무 싸게 팔았다. 쏘가가지고 개업공개사한테 직접 거래했다. 그러므로 계약 무효로 해달라 했는데 계약이 무효는 아니라고요. 단지 처벌받을 뿐이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이 금지행위를 해도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아도 매매계약은 유효하죠? 중개보수 약정만 초과 부분만 무효일 뿐이라고요. 네, 그래서 4번 맞고 5번 아까도 했습니다. 투기조장 금지행위 해당된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답이고 3번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았다. 등록관청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 했는데 여기인데요.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똑같은 말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안 할 수도 있다.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 예. 물론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그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형벌이 확정되기 전에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4번은 보니까 법정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다. 5번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다.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그러나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니다. 또 현금뿐만 아니라 금품이기 때문에 뭐 국선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차량을 받았다, 금한량을 받았다 전부 다 X입니다. 의뢰인 스스로 간곡하게 감사의 표시로 초과해서 받으라고 요청하여 마지못해서 개업공개사 수령했다. 안 됩니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 했다. 틀린 것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등록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취소?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다. 다만 징역이나 300만 이상 벌금이 받았다는 말이 있으면 그때는 취소해야 되겠죠. 결격 사유니까. 아직 징역 벌금 받았다는 말 없으니까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직원이 금지행해가지고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도 사장은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만 받습니다. 법제 50조.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소위 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형사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민사책임과 행정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죠.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됩니다. 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만약 벌금을 선고받았다면 이 벌금 낸 걸 구상권 행사할 수는 없죠. 지금 너 때문에 내가 벌금 냈다, 내 벌금 낸 돈 돌려달라, 이건 안 됩니다.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 받은 경우 벌금은 구상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4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5번이 벌칙 다 기억해야 돼. 매무수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시 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기억 틀렸는데 매매업 하면 매무수거 1년에 10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시세의 부당한 영향을 시공시 올해 신설됐다고 했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금지행위 옳은 것입니다. 1번 수표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나도 위반이다.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시설비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중개보수가 아니죠. 권리금 알선하고 많이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또 권리금하고 임대차 중개보수하고 합해서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권리금 알선 대가인지 어디까지가 중개보수인지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법정보수 초과 상당액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위반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공동으로 을의 매수 을의인 소유의 택지를 구입한 경우 갑은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개업공개사 갑이 개업공개사 을과 공동으로 을의 매도 을의인 소유의 택지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갑은 금지행위 아니죠. 갑은 자기 을의인 아니니까 금지행위 아닙니다. 을은 금지행위에 을은 해당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A와 B 쌍방대리입니다. 쌍방대리. 양쪽을 다 대리하는 것은 금지행위죠. 한쪽을 대리하는 것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이거 쌍방대리하고 헷갈리는 걸, 양쪽을 다 혼자서 중개하는 거는 그건 쌍방대리가 아니고 단독중개입니다. 단독중개. 혼자서 매도인 매수인을 다 소개하는 거는 그건 단독중개니까 가능하죠. 쌍방대리라는 것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양쪽 매도인 매수인은 사무소에 안 나오고 혼자서 계약서 적는 거예요. 대리인으로서. 그건 금쟁이라고요. 단독중개 매도인 매수인을 혼자서 소개하는 건 상관없다고요. 그건 금쟁이 아니죠. 그걸 단독중개라고 하잖아요. 혼자서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하는 것. 쌍방대리라는 것은 본인은 안 나오고 대리인 혼자서 계약서 쓰는 거라고요. 아니 그 인터넷에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 이게 단독중개하고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공개사 혼자서 양쪽 다 소개하고 두 사람 소개하고 양쪽에서 중개보수 받는 거 이건 가능하죠. 이게 단독 중개라고 쌍방대리가 아니고, 쌍방대리라는 거는 아예 매도인 매수인은 안 나오고 개업공개사 혼자서 양쪽을 다 대리해서 A라는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A 혼자서 계약서 쓰는 게 이게 쌍방대리라고요. 쌍방대리는 안 되고 일방대리는 가능하죠. 물론 단독 중개는 가능합니다. 혼자서 두 사람을 다 소개하는 거는 가능하다고요. 쌍방대리라는 거는 본인은 안 나오고 대리인 혼자서 계약서 쓰는 거예요. 개업공개사 혼자서. 왜 쌍방대리 금지하겠어요? 쌍방대리 하면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누가 불리해요? 둘 중에 한 명이 불리하죠. 무조건 매도인이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A가 매수인한테 싸게 사주면 얼마 줄래, 매도인한테 비싸게 팔아주면 얼마 줄래 해가지고 나한테 돈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적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불책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쌍방대리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법무사가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 가능하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 쌍방대리 안 된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라고 적어놨죠. 자격정지, 자격취소가 아니고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도 금지행위를 해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그때는 자격취소해야 돼요. 징역형 선고됐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정지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금지행위에 대해서 128페이지 7번입니다. 개업공개사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답은 4번 디귿 하나밖에 없네요. 예, 직접거래라고 할 때 의뢰인과 직접거래라고 할 때 이 의뢰인은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도 포함된다. 그래서 디귿은 금지행위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일방대리, 의뢰인 쌍방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일방대리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니언에 분양대행하고 분양대행수수료 받는 거는 MGM, 소위 MGM 받는 거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 리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지금 이거는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문제는 개업공개사의 금지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업공개사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그래서 리얼은 금지행위는 금지행위인데 이거는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걸 물었기 때문에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여기도 적어놨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금지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중개보수도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중개보수 일반적 내용 한 문제. 계산하는 거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해마다. 1번 중개보수에 대해서 틀린 것을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 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약정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소개를 했다 하더라도 두 사람 간의 거래계약,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은 효력이 있죠. 이건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단지 이게 무등록자라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이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는데 업자가 아니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업으로 한 게 아니라면.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업으로 한 게 아니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저나 여러분도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다만 무등록업자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번입니다. 초과해서 받기로 예를 들면 입금가 5억, 5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다. 이런 약속만 했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령해야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요새 뉴스에 보면 강요 미수죄, 뭐 살인 미수죄 이런 거는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은 미수범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약속만 했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 외, 외자 동그라미, 외톨이 할 때 외 동그라미 외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에 의해서 시도조례로 정하죠. 그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한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입니다. 0.9%나 천분의 구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은 5번 이게 중개보수 지급 시기가 이게 시행령이 개정됐죠. 옛날에는 계약 성립 시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치러야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 의뢰 인간의 거래 행위가 해제된 경우 받을 수 없다 했는데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인터넷에 저한테 질문하는 거 보면 계약 깨지는 게 많더라고요. 즉 집값이 올라가니까 매도인이 집값 1억 올라갔다고 하니까 뭐 계약금 지금 3천만 원 주는데 그냥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매수인은 깨기 싫으면 중도금 날짜가 되기 전이라도 중도금 지급해버리면 이행의 착수에 해당됩니다. 또 계약서 쓸 때 아예 천만 원 계약금을 주면서 500만 원은 계약금이고 500만 원 중도금으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이하게 적어도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배액 상한해주고 계약 깨려고 하면 지금 제가 매수인이라면 저는 깨고 싶어요. 지금 추격 매수해가지고 지금 매수하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요. 정책이 다 실현되면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다고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공급을 많이 하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르더라고요. 공급을 많이 해버리면 집값 내려가더라고요. 지금 공급 많이 한다 하고 지금 또 세법이 올해 7월 달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이제 다주택자들은 2주택은 8% 취득세가 3주택은 12% 이렇게 되면은 아마 좀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물론 100% 알면 저도 부자 됐겠죠. 저도 가난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뭐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무조건 추격 매수했다. 저도 꼭대기에 매수했다가 상투 잡았다가 몇 번 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뭐 언제 해야 좋을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지나보면 알잖아. 이게 그때 잘못했다 투자를. 어쨌든 지금 많이 깨지려고 하고 있어요. 계약이. 그럼 깨졌다 하더라도 즉 해제됐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이 없이 해제됐다면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다. 시험에 나오면 2번은 했고요. 3번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은 암기를 해야 되지만 시도조례까지는 암기할 필요 없죠. 그냥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 시도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알 필요 없다고요. 시험에 나오면 시도조례가 뭐 0.5%다 0.4%다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에 따른다. 우리 암기 프린트 4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 따라서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한 경우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를 적용한다 되어 있죠. 사무소 기준입니다. 2번에 5번이 답이라고요. 그 암기 프린트 4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 있죠. 그래서 2번에는 5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2페이지 3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분양권인 경우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분양가가 5억이다. 분양가가 5억인데 계약금 5천만 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중도금 5천 세 번 들어갔고 이러면은 중도금 세 번 들어가고 계약금 한 번 들어가서 2억 들어갔으면 2억에다가 곱하기 요율 한다고요. 실제 주고받는 돈 곱하기 요율이에요. 이게 프리미엄이 1억이 붙었으면 프리미엄 1억 돼가지고 얼마입니까? 이게 5천만 원이면 4억이죠 4억? 아 3억이네. 3억. 예, 그러면 3억. 현재까지 실제 주고받는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 한다고요.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5천 세 번 들어갔다 그러면 1억 5천 합하면 2억 들어간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1억이 붙었으면 3억 주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3억 주면 3억에다 요율을 곱해요. 만약에 마이너스 P가 1억 붙었으면 1억 곱하기 요율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P 붙는 것도 있어요. 저는 작년만 해도 마이너스 P 5천씩 하고 두 개 팔았어요. 마이너스 P 5천은 받고 마이너스 P 5천 받는 게 아니라 아예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명의만 넘겨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지금 1억 올랐다더라고. 지금 올해 1년 지났는데 마이너스 P 5천에서 지금 1억 올랐다더라고요. 그걸 알았으면 버텼겠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자, 어쨌든 분양권인 경우는 분양가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들어간 돈, 실제 주고받는 돈에다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게 판례라고요. 판례 이게. 근데 지금 현업에서는 요거는 거의 대부분 현업에서는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기본적으로 100만 원 달라고 200, 300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일정 금액을. 그렇게 하면 예, 영수증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멈칫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영수증 받아가지고 바로 등록관청에 가서 민원 제기하면 돼. 이거 초과해서 받았다 하면 다 돌려받고
합의금까지 받아낼 수 있어요. 등록관청에 민원 제기하면 지금 아니 그 제가 신고는 안 하는데 옆, 여러분들 상대중개업소에서 이제 물건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친구 지금 어제도 질문 올린 분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개업공개사에 부인이 나와서 전화 받고 그 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신고를 안 했나 봐요. 고용신고를 그 전화로 물건 다른데 공동중개하는데 소개했다고 옆에 중개업소에서 신고한 거예요. 고용신고 안 하고 지금 업무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와서 등록관청에서 나와서 조사받을래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샅샅이 다 뒤질까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나가서 조사받는 게 나아요. 와서 뒤지면은 무조건 뭔가 하나는, 만약에 그게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거 가지고도 업무정지 하고야 만다고요. 어떤 계약서 5년 거 보존한 거 다 보자, 뭐 확인 설명서 3년 보존한 거 다 보자 해가지고 넘기다 보면 빈칸 공란이 있으면 그 자체가 확인 설명서 작성 위반이에요. 빈칸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채워 넣어야 돼. 해당 사항 없음이라도. 그래서 고용신고하는 거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직무교육만 받아가지고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 이제 민원 넣어 들어가 버리면 골치 아파요. 민원 넣는 사람이 경쟁개혁공개사들이에요. 오히려 뭐 일반인들이 일반 국민들은 잘 일반 국민들도 자기가 손해보면 또 막 이것저것 다 뒤져가지고 잘못한 거 찾을 수 있어요. 예, 민원인 원래 법에는 민원인은 예, 보장해줘야 돼. 정보 그 공개하면 안 돼요. 그래도 경쟁업소에서 했다는 걸 다 알더라고요. 알기는 누가 뭐 그 사실을 전화 아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00% 법을 지키기는 어렵지만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교환계약은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죠. 각각이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그러면 2억짜리와 3억짜리 주택 2억짜리 상가를 교환한다면 상가는 중개보수는 0.9%니까 298, 180만 원이고요. 3억짜리는 중개보수가 시도조례는 0.4%에요. 물론 시도조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120만 원이에요. 중개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120만 원씩을 각각 받는다고요. 쌍방으로부터 교환은. 그래서 2번 각각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밖에 안 준다고요.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돼요. 동일 세 번 반드시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 들어가면 각각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주택 외의 경우에는 천분의 구 무조건 매매든 임대차든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는 천분의 구 임대차는 천분의 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죠. 주택 외의 경우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천분의 구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고요.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주택 외. 지금 외자를 하나 더 넣어야 돼요. 주택의가 아니라 주택 외. 외톨이 할 때 외의 중개상물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중개보수 지급 시기 약정을 안 하면 잔금 처리해야 받는다 했죠. 거래대금 지급을 완료한 날, 계약 체결한 날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법정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그 다음에 3번 주택 외의 중개보수는 국토부령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이네요. 실비.
우리 프린트 52번에 15번, 16번에 있는데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 앞에서도 했죠. 중개대 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소재지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정한다. 자, 그 다음에 134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지금 전부 다 중복되는 거 다 지금 했던 내용들이고요. 5번만 보면 5번. 전용면적.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매매 교환은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거래대금의 1000분의 5고요. 임대차가 1000분의 4죠. 쉽게 말하면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입니다. 0.4%나 또는 1000분의 4, 임대차는 1000분의 4, 매매는 1000분의 5, 매매교환은. 매매교환인데 1000분의 4라고 해서 틀렸죠? 5번이 답이 되겠고요. 지금 6번 문제인데 6번 문제는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오피스텔이니까 무조건 0.9죠? 1000분의 9라고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만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잖아요. 자, 그래서 90제곱미터니까 무조건 0.9, 업무용이니까 주택 외에 해당이 됩니다. 2천만 원 더하기 월차임 20만 원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곱하기 70을 하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합니다. 27은 14. 2천만 원 더하기 1,400만 원 하면 3,400만 원이죠. 3,400만 원 곱하기 0.9% 하면은 5번 30만 6천 원입니다. 그 지금 해설이 잘못되어 있어요. 해설 밑에. 해설은 환산금액 1,700만 원 이게 잘못됐죠. 1,700만 원이 아니라 1,400만 원 더하기 2천 하면 3,700이 아니라 3,400이죠. 3,400 곱하기 0.9%입니다. 그러면 예, 30만 6천 원입니다. 이렇게 30만 6천 원 이렇게 나오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게 계산기 있어야 이거는 계산 암산으로 좀 하긴 힘들죠. 0.9를 곱하면 거의 계산기 없이 계산할 수 있도록 내줬고요. 학개론도 계산기 들고 들어가서 합격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예, 풀 시간도 없는데 그 계산기 두드리고 앉았다가 다 떨어지고 수학 선생님도 떨어졌어. 계산기 두드리고 앉았다가. 왜 재미있어가지고 계속 계산기 또 한 번 더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민법 풀지도 못하고 떨어졌다고요. 올해 학개론이 쉽게 나올 차례고 민법이 어렵게 나올 차례입니다. 순서는. 뭐 근데 1차는 거의 해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때까지 관행을 보면. 근데 2차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원칙으로 따지면 작년에 공법이 쉬웠고 공인계사법이 어려웠어요. 작년에. 그러면 올해는 공인계사법이 쉽고 공법이나 이런 게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건 절대적이진 않아요. 좀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법, 공시법은 항상 어려워요. 좀 그 60점 이상 받기가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공인계사법을 올해 80점 이상 받아야 된다고 이제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해요. 공인계사법이 전략 과목으로 이 과목이 80점 이상 나오면 2차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다른 거 50은 나오거든요. 50점은 아무리 못해도. 미칠 필요 없고요.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시면 돼. 자, 그래서 7번 보겠습니다. 7번 개업공개사 갑이 을 일반 주택을 6천만 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갑이 위 주택을 보증금 1,500 더하기 월차임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4,5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럼 곱하기 70을 해야 되겠죠. 임대차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매매와 임대차 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했는데
그러면 자 얼마입니까? 지금 매매는 6천만 원에 요율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매매가 0.5니까 5, 6, 30, 30만 원. 대충 계산기 없어도 이게 300만 원 아니고 3만 원 아니고 30만 원이라는 거 저는 느낌이 와요. 중개업을 해봤기 때문에 금방 느낌이 오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하면 느낌이 안 오면 계산기 가져가도 되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금 1,500만 원 더하기 월차임 30만 원 곱하기 70을 하면 37은 21, 2,100만 원 더하기 1,500 하면 3,600. 3,600인데 요율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5천만 원 미만은 0.5%라고 되어 있죠? 3,600 곱하기 0.5 하면 535, 5630, 18만 원입니다. 18만 원 더하기 30만 원 하면 48만 원. 48만 원입니다. 합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8번하고 9번. 그 다음 페이지 9번하고 문제 똑같죠? 9번 보겠습니다. 9번 똑같죠? 문제 8번, 9번. 똑같나요?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동일, 동일, 동일.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요. 동일, 동일, 동일. 세 번 들어가면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한다고 했죠? 그럼 임대차는 볼 필요 없고요. 매매 1억 8천 곱하기 요율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0.5%. 한도액은 80만 원. 0.5 곱하면 1호는 5, 5, 8, 40. 90만 원이네요. 90만 원인데 한도액이 80만 원이니까 80만 원씩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방 곱하기 6을 1을 해야 되는데 원칙은 위에 문제가 일방 당사자라고 돼 있죠. 한쪽에 받는 돈이 80만 원, 양쪽 다 받으면 160만 원. 160만 원 보기도 없네요. 그래서 8번, 9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똑같죠, 문제? 안 똑같아요, 8번, 9번? 답이 틀린다고? 예? 예. 똑같아요, 문제. 저는 답 둘 다, 이제 9번은 지금 답이 얼마라고도 답도 없네요. 어디 있어요, 3번이라고? 동일 3번에 이 다른 문제가 다른가 보네. 저는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자, 9번 한번 봅니다. 개업공개사가 YC 소재 X주택에 대해 동일 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똑같은데. 아니 근데 갑을 병 동일한 기회 임대차를 동일한 기회 이게 문제가 조금 잘못됐네 이게. 근데 문제는 똑같잖아요. 그 밑에 박스 전에 문제는 똑같죠. 일방 당사자로부터 문제는 똑같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9번이 그 문제하고 지금 밑에 병이 나온 게 지금 안 맞잖아요 서로. 예. 문제는 똑같은데 밑에 박스는 달라요. 그래서 물론 지금 동일 동일 세 번이 안 들어가고 문제는 지금 9번하고 위에 문제는 똑같잖아요. 지금 박스 위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9번 문제가 잘못됐다고요. 완전히 똑같다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병이 있으면 좀 달라요. 즉 이게 뭐냐면 그러면 자 그럼 9번 문제는 이런 취지예요. 그러면 9번은 갑과 을이 있고요. A 개업공개사가 있는데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이게 A 개업공개사입니다. A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해가지고 9번은 그러면 취지는 이런 취지예요. 병한테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 중개도 A 개업공개사가 했어요. 그리고 이 중개보수는 20만 원이에요. 이런 경우 이 문제를 이렇게 내야 돼. 그럼 A 개업공개사가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문제가 잘못됐다고 위에 문제가. 이러면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A로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80하고 20하고 합해서 1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요. 을로부터 100만 원, 갑으로부터는 80만 원, 병으로부터 20만 원. 그럼 이게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A 개업공개사가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이렇게 문제가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위에 문제가 잘못됐다고요. 박스 위에 있는 문제 표시가. 자, 동일 동일 세 번 들어가면은 매매에 대한 거 한 번밖에 못 봤지만 이거 병이라는 지금 다른 임차인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100만 원이라고요. 두 개 다 받아가지고 을한테 1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요. 지금 9번 문제는 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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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하고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위에. 어쨌든 취지는 9번은 3번이 답이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137페이지 10번 문제. 10번 문제 이거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니까 주택 외에 해당되죠. 주택은 시도조례 주택 외의 경우 국토부령. 국토부령은 매매든 임대차든 무조건 0.9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 2분의 1 미만이면 전부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하잖아요. 3분의 1이 포인트예요. 이게 그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니까 주택 외라고요. 1억에 대해서 0.9% 받으니까 얼마 받을 수 있어요? 9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얼마 받기로 약속했어요? 100만 원 받기로 약속했네요. 법정보수 90만 원 초과는 무효이기 때문에 줄 필요 없죠. 못 받죠. 약속해도. 그래서 90만 원이 답이라고요. 주택 외니까 3분의 1이 포인트라고요. 3분의 1.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39페이지 협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30문제 빨리 쉬는 시간에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